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원에 계시는 빌딩 관리인께서 자동제어 장비 MCX1이라는 PLC 시스템 분량으로 급하게 저희에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온수, 공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납품이 된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SNPS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복잡한 DDC 장비와 연결이 되어 설비로부터 입력이 되는 정보를 컴퓨터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인데요. 아무리 산업용 장비라고 하더라도 25년 24시간 동안 동작했으니 운전할 리가 만무하죠. 보시는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죠. 저항이 심하게 탄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에 화재가 난 것으로 보아 수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떡하느냐? 네, 바로 이겁니다. 일반 데스크탑 슬림 파워 서플라이를 개조해서 대체 복무를 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PC 파워 서플라이에서 필요한 전원을 얻기 위해 해당되는 케이블을 잘라서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12V, 5V, 그라운드 라인 등을 잘 찾아서 연결해줘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합니다. 자, 이제 개조한 컴퓨터용 파워를 MCX1에 꼭 맞게 안착시켰고요. 기존의 파워가 30W급이라면 이건 150W급으로 전원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마침 장비를 찾으러 오셨네요. 이게 이제 PC예요. 이제 이게 PC라고요. 이게 보면 그 MMX. 맞네.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 메모리. 이게 메인보드예요. 이게 컴퓨터예요. 이게 컴퓨터, CPU. 컴퓨터 네. 메인보드. 이게 컴퓨터라고요. 컴퓨터. 이게 컴퓨터예요, 그냥. 아, 컴퓨터. 예, 컴퓨터예요. 그럼 이게 CPU 같은 거네. 예, CPU예요. CPU 같은 게 아니라 CPU예요. 그리고 얘는 메모리. 초창기 메모리. 삼성 거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통신 카드. 예? 통신 카드. 통신 카드. 네, 통신 카드. 요거는요. 그것도 일종의 통신 카드예요. 통신 카드. 예, 그건 랜 카드. 랜 카드 시리얼 포트 케이블 이거는. 랜 시리얼 포트 케이블. 얘는 컴퓨터. 얘는 네, 이런 경고음이 들립니다. 이 경고음은 그래픽 카드가 인식을 못했다라는 경고음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이걸 외부 모니터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빌딩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신용으로 컨트롤러 기능만 써서 외부 기기랑 연결해서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정보를 입력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에 저희가 파워 서플라이를 다 교체하고 나서 전원을 넣어봤는데 이상하게 이 PC에서 자꾸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점검을 다 해봤고요. 검토해본 결과 이 내부 안쪽으로 보면 이 기판을 꼽는 메인보드 기판에 12V 다이오드에서 진행성 쇼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12V 다이오드에서는 역으로 전류가 이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착이 된 건데요. 일종의 진행성 불량으로 됐다 안 됐다 하는 현상이 발견이 돼서 모든 부품을 다 검사했고 이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급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 통신포트 랜 케이블에서 동작한다라는 대기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고 RJ45 커넥터를 뽑으면 네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현대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자동 제어 컨트롤러의 수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결제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